안녕하세요. 꿀TV의 꿀꿀입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꿀TV의 꿀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정량감은 신기한 포핑쿠키 초밥 만들기 라면 만들기입니다. 아리가또. 자, 오늘은 포핑쿠키를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만들어가지고 후루룩 후루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드디어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시던 포핑쿠키 오늘 한번 진행해볼텐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포핑쿠키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머리털라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실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은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선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격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을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정말 그대는 짱! 아리가또. 이 친구는 초밥 만들기고요. 이 친구는 라멘 만들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만들어볼 건데 항상 포핑쿠키 만드는 영상을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이걸 만드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맛은 어떨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소문상으로는 맛없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이승철 동생 저승철이 돼가지고 한번 냉철하게 아주 살벌하게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초밥 만들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 출발! 오우, 뭔가 설렙니다, 여러분들.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거 뭐 가위로 잘라서 쓰는 건가 봐요. 제 앞머리를 책임지고 있는 하이퍼 블래스터 라이트닝 플러스 구강,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지요. 이게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는 못 자르겠어요. 일단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가루들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늘색 가루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갈색 똥색깔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이드도 들어있고 스푼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통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오, 떨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설명서를 보면 1번에다가 물을 일단 뿌려주라고 하네요. 자,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쉬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부어준 뒤 이 밥인 것 같아요. 이게 밥가루네. 이것을 플러스 구강 가위로 잘라서 부어줍니다. 쭈루루루루. 오. 밥은 역시 먹미. 자, 이렇게 부어준 뒤 잘 섞어줍니다. 쿠쿠 하세요. 쿠쿠. 오. 이게 밥이 돼요? 오, 뭉친다. 오, 뭔가 솜 같아요, 솜. 푸석푸석한데요, 푸석푸석. 냄새는 완전히 좋은데요, 여러분들? 소다 냄새 나는데? 뽕따. 여러분들, 뽕따 아이스크림 아세요? 뽕따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요. 뭐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밥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만든 밥입니다. 쿠쿠밥솥으로 만든 밥알입니다. 오, 진짜 밥 같기도 하고, 은근히. 괜중. 자, 그 다음은 연어를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연어는 이거 빨간 가루로 하는 거라고 하네요. 물을 부어주시 시고요. 또르르르 또르르르르. 그다음에 플러스 구강 가위로 또 잘라주고요. 넣어줍니다. 오, 빨개져. 그다음에 버무려줍니다. 이게 굳어? 물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물 좀 빼줄까요, 여러분들? 좀 빼자. 맛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펴서 좀 기다리면 되겠어요. 뭔가 딸기잼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계란말이를 만들어보죠. 물을 넣어주시고요. 잘라주시고요. 부어주시고요. 비벼줍니다. 오, 또 좋은 냄새 나. 오, 이거 재밌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포핑쿠키 하는구나.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만들고 이런 거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 이렇게 골고루 펴주시고 또 기다려줍니다.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연어 알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포핑쿠키. 그 다음 주황색 봉지는 B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 초록색 봉지는 A에다가 넣습니다. 슈. 오, 색깔 이뻐. 그리고 또 사정없이 비벼주죠. 쪼쪼쪼쪼쪼. 오, 맛있는데? 이거 소문으로는 진짜 맛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씩 맛보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엄청 달고 그 향도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자, 이렇게 다 섞어줬으면 이제 여기에서 스포이드로 이걸 짜서 여기다가 또르르르 떨궈줍니다. 오, 연어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 좋아. 연어야, 미안해. 흐르르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저게 굳기를 기다리면서 이거 군함이죠. 연어 군함에 들어가는 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에 김 크기를 여기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멍청하네요. 오,
뭔가 젤리 같은데요, 젤리? 그 마이쮸 같은 느낌, 약간 새콤달콤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인데요. 자, 요 정도면 되겠죠? 요 정도만 쓰면 되겠죠? 자, 한번 대봅시다, 크기를. 아, 다 쓰는 거구나. 까불었네요. 근데 이게 주물럭거릴 때마다 이게 까만색이 이게 회색으로 변하는데 제 손에 있는 때 때문인가? 자, 아무튼 이렇게 크기를 대보고 한 요 정도 나와 있었으니까 요 정도 크기에 맞춰서 좀 사각형으로 잘라줄게요, 여러분들. 이뻐야 되니까. 자, 이 정도면 얼추 괜찮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밥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오, 말랑말랑 끓여! 이렇게 둘러싸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연어 알들을 이렇게 떠서, 오, 빛깔 보소! 여기다 올려줍니다. 오, 진짜 겉에, 오! 그 다음 여기 예쁜 그릇에다가 담아줍니다. 오, 이뻐라! 그리고 연어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오, 밥을 만들어준디. 오, 진짜 초밥 스타일! 진짜 초밥 왕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모양은 그지구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밥을 만들어준 뒤에 요 위에다가 연어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오, 오, 맛있게 생겼어. 오,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쁜 그릇에다 담아주시고요. 다음은 계란 노른자. 자, 이렇게 밥 위에, 오, 이 탱글탱글한 거 보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으깨주시고요. 밥 위에다가 일단 빨간색 올려주고, 다음 노란색, 다음 연어알까지. 오, 그리고 예쁜 그릇에다 담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 예. 자,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함이 제일 궁금하니까 군함부터 먹어보도록 하지요. 아우, 엄청 불량한 불량. 아우, 불량 식품 먹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맛은 별로네. 자, 이번엔 계란말이. 진짜 이거 먹어야 돼. 진짜 이거 맛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맛은 맛있는 맛인 것 같은데 이게 식감이 별로네요, 식감이. 약간 애벌레 먹는 듯. 아무튼 뭔가 식감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죠. 뭐 먹었어요, 진짜로. 이것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배부르다. 이제 다음으로 라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면도 한번 잘라주시고요. 안에 내용물은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지지? 깍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잘라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만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흰색 찰흙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또 맛없는 거 아니야?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이 크기에 맞춰서 일단 떼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눌러주시게 되면 어묵이죠? 그 라면에 들어가 있는 동글뱅이 어묵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제 손이 좀 뜨거워서 그런지 좀 잘 안 만들어지네요, 이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직업이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야, 천재 아닙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어묵을 만들어냅니다. 쿡TV 클라우스. 다음은 만두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된대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두피 이거 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요 만두 안에다 넣는 그 가루가 있어요. 이 가루를 잘라서 여기다 좀 부어줍니다. 다음 사정없이 닫아줍니다.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열어보면, 오, 만두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다. 진짜 레알이다, 그쵸? 그 다음 여기 라면 그릇에다가 갈색 가루를 부어주시고요. 아, 부어주기 전에 물을 부어주시고요. 다음 가루를 부어줍니다. 콜라 냄새 나는데요? 맛을 볼까요? 또 맛있어. 이렇게 따로 먹을 땐 맛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콜라 맛이에요, 콜라 맛. 약간 탄산 빠진 콜라 맛.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그릇에다가는 이제 면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일단 물을 담아주시고요. 이 주황색 가루를 사정없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또 비벼주시고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긴 한데 조금 맛이 좀 그러네요. 재밌긴 진짜 재밌습니다. 저 지금 조금 즐거워요. 근데 이거 좀 약간 가래침.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섞어줬으면 여기 비닐봉지가 있죠? 여기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끝으로 이렇게 모아주신 다음에 요 끝에를 살짝 잘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국물에다가 뿌려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굵게 뚫었나봐요. 우동면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동면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어묵을 넣어주시고요. 계란도 넣어주시고요. 정말 잘 만들었던 만두까지 투하해주면 완성! 예! 어떡해, 여러분들! 쏟아져.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부터.
맛있다. 오, 계란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면발이 중요한데. 오, 면발이 너무 길어. 어우, 맛없어. 여러분들, 면발 진짜 맛없어요. 와, 약간 화학물질 먹는. 오, 진짜 맛없다. 야, 만두 한 번. 만두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불량스러운 불량식품 맛이 납니다. 그 학교 앞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어우, 이것도 못 먹겠다. 어우, 첫 맛은 진짜 맛있었는데, 어우, 너무 불량해. 이따 닦기마스.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포핑 쿠키 초밥 초밥 여기 들어있습니다. 초밥과 그 다음에 라면까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일단 만드는 재미는 정말 있습니다. 만드는 재미는 정말 있는데 진짜 소문대로 맛이 극혐입니다. 맛이 정말 없어가지고 이게 재료 따로따로 먹었을 때는 상당히 맛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먹으니까 조금 맛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구입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컨텐츠여가지고 조금 영상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